모두들 안녕.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숨겨진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우리 함께 알아봐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몸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내 얘기를 들어봐. 안녕 나는요 펭귄 길쭉길쭉한 다리 가졌지. 뭐라고? 통통한 뱃살에 가려졌지만 내 몸의 반은 다리야.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야 얼룩말 특별한 무늬를 가졌지. 멋지다. 얼룩무늬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에 오직 단 하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새우 내 심장은 머리에 있지. 진짜? 두근두근 내 심장이 뛸 때 머릿속이 쿵쿵쿵.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나는야 코알라 손가락에 지문이 있지. 신기해. 손가락 끝이 빙글빙글 마치 사람 지문 같아.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수달 난 숨겨진 주머니가 있어. 귀엽다. 소중한 돌을 보관할 거야 나의 비밀 주머니에. 내가 빌려줄게.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알쏭달쏭 알쏭달쏭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밀들 잊지 말고 기억해요.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몸의 비밀. 펭귄이 신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왔네요. 펭귄아 너 나보다 훨씬 작구나. 많이 먹고 쑥쑥 커야겠는데. 난 무릎을 펴면 다리가 두 배 이상 길어진다고. 사실 나는 빨리 걷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다녀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야. 오늘은 핑크퐁과 니니모가 얼룩말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어서 와. 너희는 가족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구나. 우린 똑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른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여기, 여기. 얼룩말의 무늬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같은 무늬의 얼룩말은 없답니다. 여기 사랑스러운 한 쌍의 새우 커플이 있네요. 왜 서로 머리를 잡고 있는 거지?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시나요? 사실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어요. 쿵쾅쿵쾅 심장이 너무 뛰어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나 봐요. 아 떨려. 내 심장은 머리에 있다고. 핑크퐁과 니니모, 코알라가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안녕. 잘 가. 여기는 코알라의 집인가 봐요.
코알라는 다른 동물 친구들과는 다르지만 사람과는 아주 비슷한 모양의 지문이 있어요. 오늘은 핑크퐁, 니니모, 해다리,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딱딱한 조개껍질을 어떻게 열지? 걱정 마! 나는 항상 내 비밀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다닌다고! 자!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